야, 너 청소하다가 이런 실수를 해? 너 집에서 나가. 꿀조타. 엄마, 아 죄송해요. 제가 청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엄마. 어? 그냥 얘 청소도 잘 못하는데 그냥 내쫓아요. 엄마도 그럴 생각이었단다. 야 나가. 진짜 너는 안 되겠다. 어, 엄마. 어이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어, 문 잠금. 잘 가.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이제 잘 곳도 없다고요. 엄마. 이제 어쩌면 좋지. 꼬르르르르. 배고파. 어디 먹을 게 없을까? 또 쓰레기통을 뒤져볼까? 오, 여기 쓰레기통이 있나? 여기 또 먹을 게 없나? 우와, 이 집 엄청 멋있다. 이건 뭐지? 실종된 아이를 찾습니다. 이건 나잖아. 이건 난데? 왜 사진이 여기 붙어 있는 거지? 부릉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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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교통사고 났네. 아유. 아빠! 아빠! 여맨이 맞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를 따라 찾았는지 몰라. 아빠 정말 미워. 나를 또 장난감 가게에 버려놓고 도망간 거잖아요. 아니야, 아빠는 날 버렸어. 예수가, 아빠가 그날 급한 전화가 있어서 장난감 가게 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전화를 다 받고 가게에 들어가니까 누가 없었어. 아빠를 정말 버린 줄 알았잖아요. 아빠. 아빠가 너를 왜 버리니? 아빠가 너가 장난감 가게에서 그날 이후로 사라져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너를 찾았단다. 사람들도 한 2천 명 풀었을 거야. 하지만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단다. 대체 어디 있었던 거니?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우리 아들 사랑해. 아빠 저 배고파요. 우리 아들 배고파? 아이 그러면 아빠의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걸 먹자꾸나. 아, 네. 좀 맛있는 거 주세요. 아빠 너무 배고파서. 쓰레기통만 온통 뒤졌단 말이에요. 아들 기억나니? 우리의 집이란다. 아이고 아들 기억나니? 많이 변했네요 아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도 너무 배고파서. 아들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으면 다 올라라. 먹고 싶으면 다 올라. 피자 주세요. 피자 먹고 싶어. 피자 그래 고기 한 20번, 20번, 그리고 토마토 소스 한 2,000번, 그리고 피망 1억개, 그리고 치즈, 그리고 피망 다시 2조개. 자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구워가지고 10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아 완성! 하지만 아들, 요즘 유행은 탄피자란다. 5초, 4초, 3초, 1초, 1초. 아, 네, 피자가 완성됐어요. 우와, 맛있겠다. 아빠 빨리 주세요.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었잖니. 아빠 빨리 주세요. 피자 먹고 싶어요. 너무 배고파요. 아들, 아빠 정말 사랑한다다.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아빠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구나. 아빠. 빨리 피자 달라고요. 배고프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밥 줄게. 정말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빠 정말 사랑한다. 알겠다고요. 사랑하는 건 알겠고 피자 좀 주라고요. 알았다 아들. 배고파요. 줄게.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한다. 아 피자 먹고 싶어. 줄게 우리 아들. 빨리요.
문자 주세요. 그래요. 아 근데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한다.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들 얼마나 야 맛있다. 피자 이거 얼마 먹는 피자야? 아빠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들 그럼 다른 것도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구독. 며칠 후. 아휴. 아 맞다. 아빠가 이제 일할 시간이니까 난 빨리 청소를 해야 돼. 쑥쑥쑥쑥. 이거 청소하고 이것도 쑥쑥쑥쑥쑥. 응? 쑥쑥쑥쑥쑥. 아들. 아들? 네, 아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저 청소하고 있죠. 청소 안 하면은 아빠한테 또 버림받을까봐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었어, 우리 아들. 아이 그만해, 아들. 너는 하지만 청소 안 하면은 저를 혼내실 거잖아요. 다 알아요. 아이 내가 너를 청소 못 한다고 왜 혼내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어? 다시는 청소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알겠니? 정말요? 그래, 이 장난감 있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아 응? 네, 제가 장난감 제가 옛날에 선물 받은 거 있거든요. 어디 장난감이 있다는 거니? 이거 나뭇가지인데 옛날에 어?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아들. 네? 나뭇가지 가지고 노는 게 재밌니? 네. 나뭇가지는 장난감이 아니라 길거리에 널려있잖니. 아니 전에 살던 집에서는 청소를 잘해야 되고 저는 나뭇가지밖에 못 가지고 놀았어요. 아들 차라리 이걸 가지고 놀래? 아빠가 이거 줄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나중에 장난감 많이 사올 테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놀고 있어. 우와 우와 딸랑딸랑이다. 아 그래 아빠는 이제 회사에 가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청소하고 있을게요. 아 아니야. 아휴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청소 같은 건 절대 하지 마. 오늘부터 청소하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 이따 오시면은 따뜻하게 잘 해드리렴. 응? 아 네. 네 청소부 아줌마니까 따뜻하게 잘 해드려. 그래야 네 방도 잘 닦아드리지. 에휴, 수고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쪽쪽. 네. 나는 정말 이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아이 근데 청소도 안 하니까 뭐 하지? 띵동. 띵동. 오늘 아주머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하러 온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집주인 아들인데요. 뭐? 네가 백만장자 아들이라고? 어? 네. 근데 여기서 일하러 오셨나 봐요. 그건 맞는데. 엄마. 엄마 이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와 여기 되게 좋다. 어? 미순이네? 야 너 여기 왜 있냐? 엄마 얘 왜 여기 있어? 엄마가 또 혼낼까봐.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아빠 조용히 해. 엄마 오랜만에 만났는데 괴롭혀줘야지. 야 너 여기서 뭐해? 조용히 하라고! 야 우리 집 가서 청소 안 해? 야! 뭐 나가 있어! 다녀왔잖아! 청소해! 야! 아이 근데 저기 아줌마 나가 있으라고 너! 아 엄마 왜 그래요 진짜! 아줌마 죄송한데 애 좀 조용히 시켜주시고 빨리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하네? 여매나 오랜만이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아 빨리 청소해주세요. 알겠단다. 아 근데 죄송한데 아주머니 이제부터 존댓말로 해주세요. 제가 여기 집주인이니까요. 네. 아 엄마
쟤한테 이런 거지한테 존댓말해요. 얘 여기서 청소하러 온 애 아니에요? 경비나? 아니면 미순아, 뭐 UFO? 미순아, are you crazy? 아, 뭐 are you crazy? 뭐 조용히 좀 해. 아, 진짜. 미순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백만장자 아들이래. 네? 얘가요? 백만장자 아들이라고요? 그래, 네가 예전에 나한테 아빠 없다고 했지? 나 아빠를 또 찾았어. 네, 내가 언제 그랬어? 여맨아. 너 그랬잖아. 아, 그랬었나? 딱 기억이 안 나네. 그래, 여맨아. 우리 딸이 좀 너무했지? 어이, 됐고, 미안하다. 사과는 됐고, 빨리 청소나 해주세요. 네. 아, 여맨아, 내가 전에 아빠 없다고 한 거 미안해. 너도 됐고, 빨리 청소나 해. 오, 알았어. 여기가 지저분하잖아. 여기 빨리 청소해. 여기 빨리 청소. 여맨아, 알겠단다. 아, 청소해주세요. 엄마 빨리 청소해. 네. 미순아. 엄마? 잠깐, 나가. 미순이는 일로 와봐. 너는 청소할 곳이 따로 있어. 어, 네. 여기 물속에 잠수해서 저 아래에 있는 하수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라고. 내려가. 거기도 청소해줬으면 좋겠어. 도련님? 저는 이제 또 뭘 할까요? 어떤 걸 하냐면요. 따라오세요. 네, 도련님. 이 텐트 안도 청소해 주시고요. 네. 야, 너는 여기 이거 다 버리고 와. 아니야, 미순아 마시자 그냥. 그래, 마셔. 예전에 내가 거지라고 무시했었죠? 이거 안 되겠네. 따라오세요. 제가 또 청소할 것도 남았거든요. 자, 자, 여기 보면은 청소할 게 남았는데. 여러분들을 좀 청소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뭐? 이 세상에 냄새가 나야 했어요. 빨리 다 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여맨아,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다. 여맨아. 잘됐다. 내가 이렇게 부자였을 쯤은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